톤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이 RC카. 야, 이게 서밋이라고. 응. 원래 힘으로는 뭐 최강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RC카를 시작하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겁니다. 해! 아빠! 이야, 자, 이게 되네. 아빠! 이야. 아빠! 올라올라! 올라. 우와, 이게 진짜 되네. 아빠! 아빠! 보세요, 지금 제 애는 0.1톤이에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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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진짜 너무 무겁다. 아빠! 애기야. 야,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와, 이렇게 홀가분하게 가는데. 아, 쟤한테 미안하다, 쟤한테 미안해. 아. 0.1톤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이 RC카. 이게 서밋이라고. 응. 원래 힘으로는 뭐 최강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유모차에 끌던, 그렇지, 이런 거에 끌던. 그렇지. 자, 놀아줄게, 아빠가. 그렇지. 놀아줄게.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아빠가 노는 거지, 사실. 그렇지, 그렇지. 저게 아이가 타 있고. 와이프한테도 잔소리를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심지어 저 정도 쉬어요. 그래, 그래. 야, 좋다. 어렸을 적에부터 이건 꿈이었잖아. 부잣집 아들들이 하는 건데 어른 돼가지고 언제 이런 거 해볼래? 형 해볼래? 그래, 해봐. 해볼래. 오케이, 자, 너 탄다잉. 그래, 그래. 자, 가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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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딨어? 아빠! 가라, 안 돼, 가! 가자! 야, 빨리 날씨 가지고 놀자! 이 신세계. 선생님들, 아예 재미 끌고 계시네요. 아우, 야.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테스트 드라이브 겸 한국 선수권대회 출전자인 조성기라고 합니다. 아, 이게 대회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있지. 한국 선수권대회도 있고요. 아시아 대회, 그 세계 선수권대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열 손가락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되죠. 혹시 10명 있는 거 아니에요? 12명이 있어요. 12위에서 12위. 예. 저는 연기자 이정준이고요. 어쩐지 아니 잘생겼어. 그치, 얼굴이. 이정준 씨.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요? 저는 설계업을 하고 있는 박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 분이 같이 취미를 모으시는 분들인 거예요? 네. 네. 본인들 장비 자랑 좀 해주세요. 본인 차량 자랑 좀. 다 아끼는 녀석들 데리고 나왔을 거야. 어떤 거 주인이세요? 어떤 거? 이게 제 차죠. 아, 야, 이거 007에 나오는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눈 달리고 막 이런 거. 이 궤도가. 예. 예전부터 참 설계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RC카에 궤도를 장착을 하면 어떤 주행이 가능할까 궁금하던 차에, 어차피 설계를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해보자. 같은 차에. 네, 이거 같은 차인데. 야,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럼 다 깎으신 거예요? 아, 진짜 오프로드 용으로 조절을 하신 거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갖고 싶다. 이거 다 줘요. 그럼 우리 오늘 놀기 위해서 RC를 하나씩 골라서 갖고 노는 걸로. 난 이거야, 건들지 마.
아, 남자 지금. 아니, 난 솔직히 이거는 너무 흉측해. 이거는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 너무, 스타일이야. 너무 약간, 약간 과해. 요 정도는? 저는 아, 디테일. 아우, 정신 죽었구나.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하체가 튼실해 보이거든요, 지금. 네. 하체가 반딱반딱 하는 게. 그러면 내기나 한번 하자. 내기? 어떤 내기? 100m로 하시죠. 드래그? 오, 과감한. 요 벌써 차 생긴 게. 야, 금, 금, 금. 금, 뒤로, 뒤로, 빼. 안 밟았어. 밟아. 이거 뭐야? 안 밟았어. 여기 봐. 아니, 안 밟았잖아. 여기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오고. 금만 안 밟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세계 대결입니다. 야. 제 그 아저씨, 이름은 블루 로켓이죠. 네? 아, 이름 쳤어요. 네, 쳤어요. 블루 로켓, 로켓. 얘는 다크 블랙. 얘도 600이고 얘가 500인데 아 100만 원이 비싸네. 아 벌써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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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알았어, 금, 알았어. 금, 금. 아, 왜 발로 왜 남의 차를 발로 만져요? 자. 자, 저기 박스 있는 데까지. 그래, 그래. 드래그 레이싱이지. 아, 그렇죠. 야, 내가 진짜 일직선만 보고 와. 제디께 와서도 드래그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지, 그렇지. 자, 준비됐어요. 세계 대결. 시작. 봤지? 아, 한 2초 차이 나네, 2초 차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뭐가 아닌 것 같아? 이거 부정충발 아니야, 이거? 뭘 부정충발? 아, 아니야. 영, 이거 이거 확인해 보면 돼. 이거 확인해 보자고. 다른 내기로 가자. 뭐? 아, 이거 나는 솔직히 풀도 안 땡겼어. 찬판이 있어. 나 진짜 반도 안 땡겼는데. 자, 빨리 따라와. 형님 가시죠. 다른 거, 진짜, 다른 거. 나 진짜 깔딱만 했는데 이잖아. 깔딱만 했는데. 다른 거 대결해, 다른 거 대결. 뭐, 딴 거 뭐. 아까는 너무 불공평했어. 진짜 레이스는 이런 거지. 너무 가혹하잖아. 뭐가? 환경이. 네. 와, 차가 망가질 텐데. 아, 네가 그래서 드라이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봐야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지, 시간제 가지고. 괜찮지? 내가 불리하잖아. 아, 왜 불리해? 몬스터 트럭인데 바퀴가 그래. 이만한데 한번 뭐. 이겼는데 뭐. 한번 이겼는데 그럼. 출발선이 어디예요? 출발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 진짜? 그럼. 출발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아직 안 했어. 시간 될 거야. 아, 진짜? 시간? 와, 좀 떨리는데. 준비! 시! 작! 가자. 야, 뭐 하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야, 어디 갈 거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아니, 가기만 하면 되잖아. 야. 가기만 하면 되잖아. 야! 야, 차 좋네! 어? 야, 차 좋네! 어? 어? 아하! 몇 초? 15초. 15초 아. 28. 15초 28? 잘 봤어. 약간 표정이 약간 굳었어. 솔직히 못할 줄 알았던 거지. 네가 저 첫 돌에서 뒤집어질 줄 알았어. 과연 이 궤도는 그냥 모양새인 것인가 아니면 기능이 있는 것인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처음에 할걸 그랬네. 괜히 떨리네. 너 시계 미리 누르지 마. 아, 그래, 알았어. 자, 출발! 자, 과연! 오! 여, 과감하다! 오! 여, 과감하다! 여, 과감하다! 오! 쇼! 오! 쇼! 오! 잡았! 오! 잡았! 오! 잡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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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 너 왜 늦게 눌러? 10초 28! 근데 저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카우를 벗겼잖아. 아니야, 카우는 늘 버리라고 있는 거야. 카우로 맞죠? 카우로 상관없죠? 저 주인님? 카우로 상관없죠? 아, 상관없죠. 어, 완주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제가 이긴 거죠? 그럼요, 이겼다. 야, 알았어? 그래. 이겼다 쳐줄게. 아, 이겼다. 저거 조금 근데 조금 그렇다. 올라가네. 이래서 오프로드 RC가 이름 맛있네, 또. 좀 거칠게 없긴 거칠게 없네. 그래. 나는 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1대1이잖아. 그렇지, 한 판 더 해야지. 마지막 진검승부 봅시다. 그래. 다음 경기 할까? 오케이. 야, 괜찮냐? 어, 진짜. 잠깐만. 어, 야, 너무 안쓰러운데. 이제 그런 거, 핸디캡 같은 거 없이 공평한 조건에서 순수 실력으로 해? 그치, 순수하게 컨트롤만으로 대결을 하는. 그래서 노말 버전이야.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요 두 대를 올라가자고? 랠리로. 여기서 제대로 걸어서 이렇게? 아니죠. 그럼 제가 끝까지 다 준비했죠. 아, 벌써 신소리 들리잖아. ATV 전문용어로 사발이라고 하지. 어, 번지러워. 어이, 아이, 번지러워. 아이, 아이, 아이. 왜 불렀어? 우리는 이 ATV 뒤에 타서 컨트롤러를 들고 이 차를 저 위에 코스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뒤에 타서 매달려가지고 RC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분들이 운전을 잘해주셔야겠네, 그지? 그렇죠. 요게 가는 대로 ATV는 따라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밟으면 큰일 나거든요. 준비되셨죠? 뭐라? 경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2년 정도. 2년이요? 네. 아, 그래, 야, 뭐야? 그래, 야, 뭐야? 이러면 부상되는 거야. 기선제 아니지, 기선제. 굉장히 험난한 코스가 준비됐다고 좋아. 하니까. 갑시다. 갑시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 헬멧 써야지, 헬멧. 어, 아, 안전 헬멧 써야지. 아, 그치, 헬멧은 필수지. 그래, 그래. 아, 잘 아파. 저기 여기 올라가다가 무슨 뭐 멧돼지 있는 거 아니죠? 산짐승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발자국 있어요. 발자국이요? 아, 본래. 아, 아직 개나지라 괜찮아. 그래, 그래, 가자. 간다. 자, 마스터! 스타트! 스타트! 오케이, 스타트! 오!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힘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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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아, 애매하네, 이거. 지금 따라오는 거야? 좀 지켜줄래? 어, 야! 어, 근데 이게, 어, 스릴이 장난 아니네. 좀 비키라고! 别追！哇哇哇！不是，不是，不是！加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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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아하! 야, 맞지? 야, 간발의 차이로 지냐? 아, 진짜. 간발의 차이는 아니었고. 고생했습니다. 아, 운전이 기가 막혀. 아. 자, 입문자를 위한 RC 제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렉사스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죠. 서밋이라는 차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최고의 RC카. 저단, 고단 기어 변속 기능이 탑재, 완벽한 세팅으로 즉시 주행이 가능합니다. 한 큐에 해결하고 싶은 남성분들, 서밋으로 입문하세요. 엑시얼 레이싱의 락레이서 스폰 차량입니다. 등산이 취미인 남자들을 위한 산악용 오프로드 RC카. 차량이 이렇게 험로에서도 뒤틀리면서 잘 접지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심심한 등산길의 친구가 되어줄 RC카 트레킹으로 유저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템입니다. 남자의 질주 본능을 깨우는 RC카.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